안녕하세요.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동 공간부장 권대현입니다. 오늘은 메인 퀘스트 14-9를 진행을 하면서, UM 장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UM 장비가 이제 새로 나왔는데, 정말 넷마블 불친절하죠. 예, 우선 UM 장비에 대한 얘기도 솔직히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공지라든지 이런 설명들이 이제 좀 많이 부족하긴 한데, 이제 제가 게임을 하면서 이제 좀 쉽게 좀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만이 나옵니다. 자, 엘프가 이제 웜을 이제 처리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에피소드 14-9 정령의 검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돕겠어요. 네, 어차피 같은 숙녀끼리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군요. 무슨 일이시죠? 자, 이제 중요 단서를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뭐 이제 나오죠. 베레무스에서 도움을 받아 차원의 틈으로 이동한 블러드킹은 치명상을 입고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 정령의 검으로 그에게 한번더 치명상을 입힌다면 그를 영원히 죽음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용의 기사 케이저에게 검을 빼앗기고 말았다. 제길.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이제 요 검을 또 이제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단순 퀘스트가 되니 우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UM 장비가 나왔죠. 예, 뭐 이제 정말 좀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UM 장비를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SR 장비의 윗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뽑기나 이런 걸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SR 장비의 30레벨을 만든 뒤에, 이제 그 재료들을 모아서 제작을, 이제 하면은, 이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제작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개념이 나왔고, 이 제작을 통해서 UM 장비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R 장비가 있죠. 여기서 이제 대장간을 누르시게 되면은, 오른쪽 맨 끝에 제작이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필요 장비들이 나옵니다. 필요한 거는 빛나는 방어구 승급서, 레시피, 그 다음에 가죽, 그 다음에 결정체 요렇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급서. 내 부탁 좀 들어주게. 자, 이렇게 가죽 총 4가지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그나마 다행인 게 여기에 획득 경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필드 보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스를 한번 연속적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얻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보스보다는 기본적으로 분해를 통해서 얻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빛나는 승급석은 요일 던전에서 찾아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승급석은 이제 지옥을 클리어 하시게 되면은 얻으실 수 있는데, 기존과 틀리게 컨트롤을 조금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아, 참 이게 그지같이 좀돼 있습니다. 요거를, 자, 여기 저도 얻었는데 SR 장비를 분해해서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찢어진 레시피 조각을 모아서 10개를 모으면 레시피가 나오는데, 어떤 레시피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UM 장비를 이제 획득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게 레시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거는 그냥 분해만 하면 얻는데, 이 레시피 조각은 또 넷마블에 또이 지랄 같은 이제 또 뽑기 같은 게또 있기 때문에, 아, 이제 또, 될 놈은 되고, 안될 놈은 안 될, 이제 또 그런, 진행을,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란의 시기야. 자, 이제 원부터, 이제 처리를, 이제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돼서 좀 그런 게, 좀 게임 자체가 좀 많이 느려졌습니다. 원래는 기존의 게임이 이렇게 느리지 않았는데, 좀 느려졌고, 이번에 패치되면서,
근거리 캐릭터들이 분명히 피했는데도 맞는 그런 희한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시면은 실버레인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격수 캐릭터들을 피해서 이제 승부를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UM 장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번 업데이트에서도 아주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제 게임 자체에 좀 많이 문제가 좀 생긴다라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원래 얘기를 들어와서 UM 장비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모비즈를 돌리는데 원래 이렇게 느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게임 자체가 좀 많이 느려진 것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자, UM 장비가 이제 뭐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SR 장비를 이제 상위 등급으로 바꾸는 건데, 자, 30레벨 이상이 됐을 때만 UM 장비를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이제 바뀐 거는 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얻는 것들이 틀립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하실 거면은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SR 장비를 여기 이제 SR 장비의 밑에 도감을 보시게 되면은 분해를 했을 때 얻는 것들이 나옵니다. 레시피 조각은 SR 장비를 이제 분해하셨을 때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레시피까지 생각을 해서 진짜 UM 장비를 얻으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SR 장비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장비를 이제 레시피를 얻어서 UM 장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UM 장비는 과금너들을 위한 업데이트고, 그리고 이 업데이트로 인해서 과금너와 비과금너의 차이는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저들이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뭐 SR 장비 레벨업도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하신 분들도 있는데, 우선은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초월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제 초월까지 하면서 유행까지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SR 장비를 얻으시면 초월을 진행을 하시고 대장간에 가서 제작을 하시게 되면은, 요번에 되게 웃긴 거는 뭐냐면은 빛나는 방어구를 모아도 이렇게 능력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셔도 능력치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SR 장비를 못 하셔도 뭐 이렇게 결정체나 승급석이나 이런 거를 모아서 추가 능력치만 받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시피는 분명히 줄 겁니다. 레시피는 분명히 줄 거기 때문에 천천히 레벨업 하실 수 있는 거 레벨업 하시면서 UM 장비를 획득을 해 나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UM 장비를 얻으려면은 뭐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 이거 이런 것들은 넷마블이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하고 있죠. 예. 어쨌든 뭐 어떻게 생각하면 넷마블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방송 찍을 것도 주고 정말 대단한 회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UM 장비를 만들 때 필요한 거는 결정체, 승급석, 레시피, 가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정체, 그 다음에 이제 가죽 같은 경우는 뭐 S등급 이상만 이제 분해를 하시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승급석은 요일 던전의 지옥을 깨시면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레시피는 SR등급을 분해하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SR 장비를 녹여서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SR 장비를 녹으면 뭐 이제 결정체나 가죽도 조금 더 나오고 레시피도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 네 개 중에 하나라도 이제 조건을 맞추시면은 이제 추가 능력치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UM 레시피를 얻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결정체를 다 모았다 그러면 결정체에 관련된 경험치라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업데이트는 UM 무기를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펫 같은 이렇게 추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업데이트니까 이제 그런 것만 잘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분명히 레시피를 줄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잘 받아서 하시면
UM 장비도 한두 개 또 획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과금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단순 이제 사냥이 이제 또 나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좀 창렬이기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게임에 대한 전체적인 속도도 좀 느려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밸런스적인 부분도 좀 많이 문제가 보입니다.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어쨌든 무언가 하나를 만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받을 수 있는 것만 받아서 게임을 하시면 전혀 게임 지장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전투력 올리셔서 게임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라 레벨업하고 스토리를 좀 더 늦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만이 오지 못하면은 이제 오게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불을 지르겠다라는 아주 잔인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행 장비는 간략하게 생각하면 SR 장비 윗단계고 제작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자, 요거를 만들 때 뭐가 필요하느냐? 총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결정체, 승급석, 레시피, 가죽. 결정체와 가죽은 S등급 이상만 있으면 되고요. 그걸 분해만 하시면 됩니다. 레시피는 SR 장비 이상에서만 획득이 가능하고요. 승급석은 요일던전의 지옥 레벨을 이제 해결을 하시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레시피가 없다 하더라도 네 개 중에 하나만 그 조건을 클리어 하셔도 추가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탑승 팩과 같은 동일한 전투력을 올리는 또 하나의 길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또 나중에 분명히 줄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월이 안 되신 분들은 뭐 이제 초월 퍼센트나 이런 거를 보시고 50%일 때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초월을 하시는데 뭐 이제 뭐 30%나 40%다 하면 확률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녹여서 분해를 하셔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얻으셨으면은 합니다. 제가 돕겠어요. 무슨 일이시죠? 안녕하세요. 가기 전에 엄청 많이 시키는군요. 뭐 데스바인더를 뭐 처치해야지 된다라고 하고, 네. 우리의 주인공은 언제나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이제 천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유엔 장비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이벤트는 아닙니다. 설명을 그냥 했을 때 SR 장비까지 그냥 만드시고 그냥 분해하셔서 이제 조건 맞는 거에다 넣으셔서 추가 능력치만 받으시면 됩니다. 자, UM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UM 장비는 SR 장비를 올리는 윗단계인데 제작을 통해서 가능하다. 필요한 건 결정체, 승급석, 레시피, 가죽이다. 결정체 가죽은 S등급 이상의 장비를 분해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고 레시피는 SR 장비 등급 이상만 얻을 수가 있다. 자, 승급석은 요일던전의 지옥을 클리어할 시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네, 이렇게 해서 에피소드를 클리어했네요. 네, 에피소드 14-9 정령의 검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